멋있게 했습니다. 하나 둘 넷. 8, 금요일 저녁 8시 TVN에서 만나요. 밝게. 난 뭔데? 금요일 정성을 담은 음식과 즐거운 시간이 함께하는 서진이 내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내가 너만 틀렸어 지금. 어서 오세요. 멕시코의 서진이 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분식입니다. 진심 가득한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성을 담은 음식과 즐거운 시간이 함께하는 서진이 내로 어서 오세요. 안녕. 제가 이거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 오. 맨날 했어. 이걸로 커피 내게 했어. 내기 한번 해야지. 이게 너무 근처도 안 가네. 팽이가 할 것 같아. 오. 근데 여기서 내가 또 하고 또 하면 뭐야? 그렇지. 죽어도 안 돼 어차피. 아 진짜. 죽어도 안 돼. 오. 아. 오! 여기서 이제 아니 여기서 내가 또 하면 뭐지? 여기서 내가 해봐 해봐 안 돼. 오! 뭐야? 왜 그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식당을 한다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장님 기분 많이 안 좋으세요. 시간이 왜 이렇게 없어? 제 일주일 생각할까요? 그래서 몇 개 터트려 먹었어요, 사실. 아빠가 터졌는데 다시 아빠가 이렇게 터졌잖아요. 형, 힘들면 들어가서 쉬어. 다시 물어보는 대로 들어가서 쉬어. 얼굴은 얼마야? 네, 귀씨. 네, 안녕하세요. 서진이네에서 인턴 역할 김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촬영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왜지? 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배우고 좀 하다 보니까 요리라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촬영을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링겔을 세 번이나 말했어요. 정말 정말 피나는 노력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작 발표회를 끝나고 이제 서진이네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뭔가 처음으로 이렇게 방탄 멤버들과 말고 저 혼자 개인으로 이렇게 예능을 나가서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했던 거는 너무 처음이라 많이 떨리지 않았다면 너무 거짓말이고 많이 긴장을 한 상태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다들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성공적으로 재밌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서신이네 정말 뭔가 저 많이 바쁠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우리 아미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는 요리랑은 정말 많이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래도 정말 아무리 초짜라도 정말 열심히 임했고 많이 배우려고 했고 저도 덕분에 이 서신이네라는 방송 이후로 제가 요리라는 거를 한번 해볼 수 있게 된 것 같고 전 근데 뒷정리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치킨이랑 이게 뒤에 나갈 수도 있는데 제가 치킨이랑 핫도그랑 뭐 야채 써는 거랑 그런 잡다한 일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치킨이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치킨은 여러분 치킨은 제가 한 거면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치킨은 진짜 손맛이 아니에요. 기대 많이 되세요. 안녕하세요.
재료 준비, 설거지, 뒷정리 담당 김태형이라고. 네. 계약을 썼을 때는 분명 영업 시간이 좀 반품하게. 정말 일반 때도 나가요 그냥. 바로 시작하는 말. 하나, 둘, 셋. 다이어트. 하나, 둘, 셋. 바람. 하나, 둘, 셋. 바비. 하나, 둘, 셋. 바보. 하나, 둘, 셋. 바지. 하나, 둘, 셋. 바장. 땡! 중간물. 땡! 재밌게 지키면서 잘